얘들아, 이워기, 이워기, 나도 하고 싶어. 자, 유튜브 여러분, 하이, 1, 2, 3, 4, 책책 완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기워기, 요즘 뜨고 있는 아주 재밌는 공포게임이죠. 그 공포게임을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냥 하진 않을 것 같고, 딱 옷을 상점에서 이쁜 걸 하나 골라가지고 허기워기를 본다는 마음에 허기워기 티셔츠를 하나 빠르게 다다닥 짠 하고 허기워기 못생긴 허기워기 얼굴을 딱 제 몸에다 붙여놨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매우 좋아하겠죠. 얘들아 허기워기 허기워기 나도 하고 싶어. 자, 일단은 오늘은 혼자 할 것 같으니까 1인 플레이 방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 혼자 가다니 허기워기 티셔츠가 너무 이쁜 것 같아. 15년 전 비극의 사건이 플러피 공장에서 일어났대요.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실마리조차 없었대요. 폭군이었다는데? 그리고 난 후에 그 공장은 버려졌고 오늘날까지 그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오우. 전 허기허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막혔네요. 플래시. 뭐야? 이거 로벅스 원래 필요했던 건데. 이상하네요. 패치가 됐나? 이전에 한번 체크상으로 들어왔을 땐 로벅스가 필요했는데. 허기허기. 선물 상점 열쇠. 이쁘게 문 다 닫아주고. 아까 잠긴 데가 있었으니까 거기 열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아닌가? 여긴가 보네. 춤추는 로봇. 레이브? 크로바를 챙겨서 위로 갈게요. 딱 열기 좋은데. 뭐가 나타나려나. 어? 놀라지 않습니다. 7451.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있는 번호판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비밀번호를 매번 달라가지고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제 손을 쓸 수가 있어요. 샥 샥 샥. 허기워기 내 손가락 손냄새 안 보이지. 허기워기는 이렇게 손바닥을 대면 갈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대는 키는 Q로 누르시면 돼요. 딱 봐도 움직일 것 같은 허기허기가 키를 갖고 있네요. 먹어줍시다. 내 거야.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이제 이 퍼즐을 풀면 되는데 색깔을 색깔끼리 맞춰라 라는 뜻입니다. 이 전압선을 이렇게 클릭해서 같은 선끼리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고 같은 색깔을 같은 색깔끼리 쫙 해주면 돼요. 아,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손전등은 프리미엄 유저만 지금 쓰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의 분들은 아마 로벅스를 질러야 주는 것 같아요. 노란색 노란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됐다. 문 열어. 자, 우리 다시 들어왔고요. 허기워기가 사라졌네요. 솔직히 나는 이 맵 별로 무섭진 않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시프트 왼쪽 시프트 키 누르면 문을 뚫고 가버렸어. 왼쪽 시프트 키를 누르면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빨주 노초 파란보 4개의 색깔을 구해야 돼요.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 주황색은 이쪽에. 가까이 가서 F키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다시 2층으로 가줍니다. 따다다.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써 있는데 빨간색 손이 나왔네요. 자, 먹어주고 파란색 손 여기 대고 빨간색은 2로 눌러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쭉 내려가면 또 퍼즐이 하나 있어요. 자, 요걸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요거를 저기다 연결해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요걸 연결해서 여기다가 손가락을 대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손가락 대고 노란색 연결하고 한쪽도 연결하면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뛰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려가주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줍니다. 여기선 낙사를 하면 죽으니까 여러분들 점프맵 잘한다고 뛰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와야 돼. 빨간색 끼리 연결해주고. 이게 가끔 연결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감싸버리면 됩니다. 다리야, 와라. 이쪽으로 와. 그렇지. 감싸버리고 손바닥에 안다. 됐고. 자,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손바닥 옮겨놓고 연결해서 손바닥을 딱 대면 안 되네요. 왜 안 가죠? 응? 다리가 좀 이상해요. 와,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하면 떨어질까봐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감싸고 이렇게. 그리고 뒤로 돌아서 아까 있었던 자리로 가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낙사하지 않게 조심히 내려가 주어야 돼요. 허기허기는 좀 이따 나타날 거예요. 근데 내가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한 번도 옷을 못 보네. 아,
아, 그 다음에 여기 빛나는 레버 위에 거 세 개 작동 안 시키면 기계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빨리 가, 빨리. 선물들아, 빨리 가. 안 무섭냐고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이 박스가 이동하는 동안 저희는 뭘 하냐, QE를 한꺼번에 누르면 앞으로 가는 마술이 일어나는데 요걸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자, 이 인형을 갖다 두면 누가 짠? 안녕. 입속에 한번 손바닥 넣어주고, 빨간색도 손바닥 쩍 넣어주고, 파란색도 한번 더, 빨간색도 한번 더. 맛있게 냠냠. 오, 죽겠다. 뭘 거야?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세 발짝 가자마자 바로 뒤로 돌면서 뒤로 돌면서 뛰어야 돼요. 자,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쭉 걸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맞나? 어우, 점점 빨리 오네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천천히 오라고. 틀리지 않길. 쏙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 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이쪽이네요. 어, 뭐야, 옆에서 나오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쪽 문이 박살이 날려가지마. 들어오지마. 해주고 저희는 탈출하면 끝. 허기허기. 자, 여기까지 챕터 1이었고요. 자, 해봤으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허기허기 두 번째 타임입니다. 똑같은 허기허기 맵은 아니고요, 다른 맵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렛츠 기릿. 이건 뭐하는 맵이지? 손가락 있네요. 손 두 쪽 다 활용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나? 뭐하는 곳일까? 키가 필요하네. 일단 걸어 다녀보자. 뭐야, 무기가 다 사라졌어. 허기허기 방?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키만 계속 찾으라는 얘기만 있고. 키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 키를 어떻게 찾았어? 여기다 꽂아 넣어. 들어가자. 앞에 사람 있네. 허기허기 공장이다. 뒤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 파인더 키야. 열쇠를 또 찾아야 되네요. 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어, 키 찾았다, 찾았다. 오! 뭔데? 뭐야, 이거 문 열면 죽는 건가? 오른쪽으로 사사사? 사사사? 안녕하세요.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요? 문 열고 아사삭. 입구에서 어그로 끌면 내가 싸사삭 지나가서 탈출했다. 드디어, 드디어 빠져나가야지. 아니야, 혼자 빠져나갈 수 없지. 어그로 끌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혼자 탈출해야겠어. 안 되겠어. 뭐야? 여기 탈출로 맞나? 여기가 맞는 듯? 여기가 맞는 듯? 탈출! 탈출, 탈출! 뭔데 이 꺼림직한 인형은? 뭐가 더 있나? 끝인가? 결국 또 감옥이네? 아... 아쉽다. 자, 여기까지 허기허기였고요. 자, 유튜브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